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책임운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성운에 힘입어 그간 불가능할 것 같았던 숙원 사업들을 기적같이 이뤄내며 위대한 영천으로 도약할 기반들을 탄탄히 다져왔습니다. 특히 대구 도시철도 1호선 금호연장 확정은 시민들의 단합된 힘의 결실이며 영천 발전의 획기적인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을 조기 개통하고 영천역까지 연장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초심으로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저희 모든 열정을 쏟아붓겠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오직 시민 행복과 영천 발전만을 생각하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금호연장, 금호대창 하이패스 인터체인지 설치,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 분만 산부인과 건립 등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영천 경마공원과 금호 역세권 개발을 병행해 추진하겠습니다. 경마공원은 2025년 1단계 준공과 함께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역세권 개발은 연차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천 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도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늘 융복합 센터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마늘 융복합 센터가 2025년 완공되면 영천 마늘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영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완공되면 시민들이 언제라도 편리하게 생활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시민 건강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10만 평 규모 산업단지도 조기에 조성하여 첨단 IT, BT 기업을 유치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하이테크 파크 지구, 금호 대창 고경 일반 산업단지와 도남 2 농공단지를 202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공약들을 언론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저 책임원의 열정과 추진력을 더해 더 위대한 영천 꼭 만들겠습니다. 저는 경찰청장 최초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습니다. 지난 4년간 영천시정을 챙기면서 청렴함과 능력은 시민들에게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책임은 약속한 거 지키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영천, 살고 싶은 영천, 더 위대한 영천 꼭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누구든지 만나서 소통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겠습니다. 오는 6월 1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